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시때때로 안방처럼 쳐들어와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갔었습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뭐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양을 키우면 뭐하겠습니까? 와서 일순간에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룻밤도 편안하게 잘 수 없었던 그들은 정든 집을 버리고 저 산속으로 올라가서 짐승처럼 이제 연명하며 사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들은 드디어 오랫동안 부르짖지 못했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보내주셔서 그들 군대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리떡 한 덩어리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보리떡처럼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근데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 엄청난 대군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떡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스스로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적군인 미디안 군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병사들을 모으게 하시고 소집을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또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만 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 명 중에서 300명만 하나님이 선출하셔서 저 엄청난 대군과 싸우라고 하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 대적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그들 병사들의 모습을 메뚜기 떼와 같다 했어요. 메뚜기 떼.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메뚜기 떼 보셨죠? 하늘을 덮은 새까만 메뚜기 떼. 전혀 안 보신 분들 같은 표정이신데 하여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잡아다가 후라이팬에 기름 나고 달달 볶아서 드신 경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메뚜기 떼처럼 그 병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탄 이 전쟁용으로 탔던 이 약대들이 쫙 눕혀 있는데 약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끝이 안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병력과 몇 명이 싸운다고요? 300명이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도 그들은 두려워서 싸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부하, 부라라는 부하가 있지 않냐? 데리고 적진에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적진에 몰래 이제 변장하고 갔겠죠. 변장하고 싹 숨어 들어갔는데 우연히 한 두 병사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엿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사기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듣고 기도원은 이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용기를 내서 이제 돌아와서 사사기 7장 1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 미디안 군대를 격파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는 확신이 없었는데 별 볼일 없는 이름도 모르는 두 일개 졸개 병사가 주고받는 대화를 들으면서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체험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입은 적의 입이었기 때문이죠. 대적들이 우린 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을 그때 확신하게 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자연의 모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엿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바위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외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은 이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리떡 한 덩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비하하는 얘기죠. 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양식이었기 때문이죠. 힘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양식이고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를 다 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은 기드온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는 역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디안 대군과 같은 연합군 같은 이런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 군대를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고 2019년 우리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보리떡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보리떡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300명사가 수많은 대적 앞에 서서 우리는 정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경력이 30년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의 시간대에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고난이 떠나가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고난의 문제들을 이제 기도로 한번 돌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식도 해보시고 부르짖어 한번 기도도 해보시고 전에는 주여 삼창하는 전이들은 참 용기도 좋아 어떻게 주여 주여 할까? 아유,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이랬던 분들이라도 아무도 없는 데 있잖아요. 멀래라도 기도원 같은 데 가서라도 기도실 같은 데 가서라도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는 주여 주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신음소리였다. 신음소리.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우는 걸 들어보면 똑같아요. 예. 그냥 똑같이 한 10명이 누워있어 울면요 똑같아요. 그런데 엄마들은 자기 아기 울음소리를 알아듣고요, 더 신기한 건요, 아주 여러 어떤 의사 표현들을 엄마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엄마는. 예.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배고파서 우는지 뒤가 끈적끈적해서 우는지 승질이 나서 우는지 뭐 다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그 쉬는 소리를 언어로 이해한다는 거죠. 언어로. 우리가 기도실에 누워서 기도할 앉을 자세도 없어서 기도실에 누워있는 분들을 제가 봐요. 우리 지하 1층 기도실에 보면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나 처량하고 지쳐 보이고 안쓰럽습니다. 거기 누워서 주여 주여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은 신음소리를 내고
쉴 곳이 없는 곳 없어서 주님 앞에 와서 쉬는 거예요. 그 쉬는 거예요. 피난처죠. 그런데 하나님은 쥐어 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체적인 그 고난의 이유를 아시고 개입하시고 그 문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 중에서 자기 조상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과연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나쁜 환경, 더 열악한 환경, 노예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우리 조상들도 신음 소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도 신음 소리를 내면 되겠구나. 주여, 우리도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회개, 무조건 회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뭡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 브레이크를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평범한 생활을 합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큰 죄악도 범하지 않으면서 잘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닥쳐요. 예기치 못한 환란이 닥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고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주여, 내가 한번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는 거죠. 내가 잘 살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들은 이제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죄의 악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거저 얻지 않았습니까?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짚지 않은 집에서 살면서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주는 그 우상이라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생각지 나지 않았을 텐데 고난 중에 그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찬송가를 불렀으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손들고 옵니다. 아마 이렇게 통곡하며 손들고 주님 앞에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형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선하게 쓰십시오. 건강에 복을 주셨습니까? 건강에 형통하다면 그 건강 갖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즐겁게 여행도 다니십시오. 그러나 그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뒤돌아보아라. 돌아봐라.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이 앞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는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6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보리떡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뭉쳐봐야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이 갑자기 쌀밥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금으로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보리떡은 보리떡이야. 우리 삶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얘기 있었지만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흙수저다 하는 거죠. 나는 질그릇이다 하는 거죠. 질그릇. 싸구려, 흙으로만 빚은 이 그릇이다. 아무리 신분을 바꾸려고 해도 그냥 나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연약한 보리떡이, 연약한 질그릇이 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는 변화된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보리떡이 되고 또 강한 질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부르셨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주 닮을 꼴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로 선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이가 80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혼자 걷기도 참 힘들어 지팡이를 의지하고 다닙니다. 40년 동안 짐승과 함께 살았어요. 말도 잊어버리고 가뜩이나 말재주도 없다는데 4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말재주가 없겠습니까? 힘없고 지쳐가는 그 어르신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민족을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잘못 택하셨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요, 저는 군대도 없고 저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이나 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낮은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 미디안 병사가 무서워서 타작마당에서 탈곡을 하지 못하고 한 줌 곡식을 가지고 포도즙 틀에 가서 몰래 탈곡을 해서 몰래 그냥 연명했던 수준의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6장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나는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정확한 얘기고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용기를 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나 신앙생활 이렇게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실까? 그거는 의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을 얻으러 갔는데 두 집 중에 어느 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인지 몰라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파란 대문 집을 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소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구하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한 것이 꼭 경제적인 환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삶이 궁핍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빡빡해서 이렇게 지쳐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지쳐있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시리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드릴 때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실에서 또 어제 저녁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임재하심을 우리가 좀 떨리는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화려한 예배 장소나 예배 의식이나 우리가 장식으로 또 뭐 화려한 어떤 연주로 또 화려한 찬양으로 뭐 화려한 문체의 설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오늘 강하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낄 때 우리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이 기드온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증거를 구합니다. 그래서 떡과 고기와 또 국을 가져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바위에다가 떡을 넣고 이제 국을 쏟아붓고 고기를 그 얹어라. 그 순간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확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번제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야, 너무나 두렵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죽었구나. 이제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이제 죽을 줄로 알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증거를 주시는데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샬롬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샬롬을 찾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가득 차서 거울을 딱 보면 예수님 사촌동생이 아니라 마귀 사촌동생처럼 생긴 얼굴이 나타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동생 같으십니다. 아멘. 그는 또 한 번의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이거 갖고 부착합니다. 양털 뭉치가 있는데 양털 뭉치를 타장마당에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잔뜩 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귀찮았어요. 예? 야,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를 쳤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냐? 그래가지고 혼내지 않으시고 그 부탁까지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양털만 물이 흠뻑 묻고 이 타장마당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거꾸로 한번 안 될까요? 예. 이번에는 양털 묵지는 이제 이슬이 없고 타장마당만 이슬이 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도 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도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신 분들, 한번 오늘 이 말씀 듣고 강력하게 도전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 계십니까? 하나님, 저 한번 만나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번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에 대해서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의 경험, 실존을 경험했을 때 누가, 야, 너 교회 왜 다니냐? 너 하나님 만났어? 너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어리석게 뭐 신앙생활 하냐? 그런 얘기 들렸을 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신 분이야.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지지난주에 저는 참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한 수년 전에 금요일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청년이었지만 이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의 가족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월요일 날 입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찾아왔어요.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회가 너무너무 개척교회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교인이 이제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남았는데 월세를 이제 1년 가까이 월세를 지금 그대로 못 냈어요. 10달 넘게. 월세를 못 내면 어디가 까집니까? 보증금이 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합니다. 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구나 그러더래요. 거지 하나님. 예. 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냐. 뭐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울고불고 예배드리는데 야 월세도 못 내게 하신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이렇게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거기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아들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아르바이트한 돈 가지고 살림을 하고 사모님은 인천에 교회가 인천에 있는데 그 공단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플라스틱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 뭐 옷핀 막 머리핀 이런 거 만들어내는 아는 분이 있어서 불량품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들고 가서 그 불량품들 산더미처럼 얻어 갖고 와서 길바닥에 쏟아놓고 이만큼 묶음에 막 1,000원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사모님이 길바닥에서 머리핀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정말 입에 풀칠하듯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월세를 냅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군대 간다 그러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붙들고 야, 네 군대 가면 이제 어떡하냐 우리 네 군대 가면 아빠 목회 접을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목회하라고 하신 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군대 가면 아빠도 목회 그만둘란다. 근데 이 아들이 그게 너무너무 아버지가 불쌍하고 마음이 아픈. 그래서 저한테 와서 처음 본 저한테 눈물을 쏟으면서 얘기합니다. 저 군대 가면 어떡해요. 요즘 젊은이들 군대 갈 때 친구 만나고 먹고 자고 놀고 다 그 자기 놀 것밖에 궁색 없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 도와주세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제가 여러분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성도님들이 몇 분이 저를 오셔서 개인적으로 이제 헌금을 주셨는데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헌금을 딱 받아보니까 얼마가 되었냐면 지난 월세 1년치를 다 한 번에 갚을 돈과 그가 군대에 가서 제대하는 2년 동안 월세를 낼 수 있는 딱 그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 군대 가기 전에 바로 월요일 아침에 전화해서 야! 네 교회 해결됐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월세를 밀린 거 다 해결해 드리고 맛있는 고기를 사드리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목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너무 이 친구가 요즘에 궁금해가지고 가끔 문자가 오고 또 인사도 오는데 얼굴 본 지가 오래돼서 전화를 했어요. 용돈 좀 주려고 제가 용돈 봉투 딱 여기다 만들어 놓고 야 좀 와라 놀러 와라 제대했거든요. 왔는데 이 친구가 지난주에 와서 만났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용기를 내서 목회를 막 열심히 죽도록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막 보내주셔가지고 수십 명의 성도가 모였고 그곳에 이제 예배당이 너무 날 것 초라해서 대로에 있는 교회 상가 2층으로 멋진 교회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보여주는데 너무 시설이 좋은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용돈 조그만 거 줬는데 이 친구는 큰 용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봉투를 딱 내미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드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자기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장학금 전액을 갖고 온 거예요. 원천께 빚도 많으신데 좀 쓰시죠. 야, 참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빚 갚으라고 건축 헌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들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부분은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기적이다. 어떤 분은 뭐 기도가 기적이다. 말씀합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막 선포해요. 그런데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삶의 분명한 증거이고 거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 1원도 드리지 않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10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지만 삶의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겨자씨의 꿈이 뭡니까? 내가 썩어져 죽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로 용기를 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때려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뗄감으로 써서 자기의 7년 된 수송아지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목숨을 걸고 우산단지를 때려부십니다. 그리고 병사를 소집해서 나가는데 내내 순종의 시간들입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아, 돌려보내라 했더니 돌려보냅니다. 2만 2천 명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많다. 300명까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300명 갖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야, 칼 들지 말고 한 손엔 항아리 들고 한 손엔 나팔을 들어라. 항아리 안엔 감추인 횃불을 들고. 사람이 손이 두 개밖에 더 있어요? 한 손에 항아리 들고 한 손에 나팔 들었으니 어떻게 창을 들고 활을 들겠습니까? 그리고 300명이 죽으러 가는 거지 싸우러 가는 겁니까 이게? 그러나 여기에도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깜깜한 밤에 포위해놓고 항아리를 부시면서 횃불을 들고 기도원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할 때 그들이 한순간에 서로 적군인자고 찔러 죽이고 대승을 거둔 결과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단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기도는 열심히 40일 금식해놓고 조그만 순종도 못하면 마지막 단추가 안 끼워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멸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믿는다고 고백해왔습니다. 그런데 삶에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데 교인은 싫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번에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신년 집회 때 우리 박동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너무나 귀한 순종의 예화가 있더라고요. 청년회 담당을 하셨는데 대형교회인데 청년회가 100명이 채 안 모이고 너무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막 뜨겁게 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힘들어서 6개월 이상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움직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한테 회비를 거둬라. 그래서 이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청년들한테 1만 원씩 회비를 내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만 원 내라 그래도 교회로 옮기는 일이 많이 할 텐데 그때 20년 전에 만 원씩 내라고 하나님이 음성 주셨다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강하게 반발했지만 안 낼 사람 내지 말고 낼 사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만 원씩 걷었대요. 이유도 없이 만 원 걷고 만 원 걷고 몇 달이 되니까 400만 원이 쌓였대요. 별 소문이 다 나는 거죠. 목사님 저 돈 갖고 튄다 이제 뭐 저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몰라 나도. 계획도 없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이 딱 모아졌는데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좋은 땅이 하나 나왔는데 딱 교회 지으면 좋을 땅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국 땅이었죠.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400만 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그 돈을 바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 온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냈던 회비 400만 원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있는 이 땅을 샀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왔는데 기도만 했지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북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딱 하고 사진을 보여주니까 청년들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회비 이제 안 걷겠습니다 했어요. 아니 청년들이 난리가 나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좋은 일하면 회비를 계속 걷겠습니다. 회비를 더 내는 친구들이 생기고 월급채로 갖다 놓는 친구들이 생겨서 그 결국 그 회비를 가지고 그 땅에다가 그 교회를 이들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리고 자 교회까지 세웠으니까 그만하자 했더니 애들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계속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엔 16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20년 전에 청년들이 모은 회비가 한 해에 1억 5천만 원.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명도 안 됐던 청년회가 65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뜨고 우리는 너무나 아이들을 어린아이로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을 너무 불안해서 목사가 무슨 센 얘기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널린 게 교회인데 부패처럼 찾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희생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 받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